자연으로의 여정 I love nature. 아프리카의 파란물 보내기 워터풀 프로젝트. 네이처 리퍼블릭은 청정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 나무와 꽃을 심어 국내 곳곳에 네이처 가든을 조성하고 버려지는 알로에 껍질로 만든 재생 노트, 플라스틱 비닐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켓백 등을 제작하여 다양한 자연사랑 캠페인을 펼쳐가고 있습니다. 네이처 리퍼블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워터풀 프로젝트로 작은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. 전 세계적으로 수질이 오염되고 먹는 물이 부족해지면서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고자 UN에서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지정하게 되었는데요. 특히나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는 물 부족 현상이 심해 물 기근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.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물 부족 국가의 주민들은 물을 얻기 위해 하루 평균 6시간을 걸어야 한다고 합니다. 아프리카 친구들에게 파란 하늘이 비추는 맑은 물에 희망을 가득 담아 전할 수 있도록 워터풀 프로젝트에 함께해 주세요. 여러분의 댓글은 잠비아 총계 지역 식수탱크 설치를 위해 기부됩니다. 세상의 메마름을 채워주는 즐거움. 아프리카의 파란물 보내기. 워터풀 프로젝트. 기부하는 당신. You are so 워터풀.